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카카오뷰 관련해서 제가 첫 수익이 났는데요. 해당 첫 수익 공개 및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엔잡러인데요. 엔잡러의 관점으로 꼭 알아야 할 카카오뷰에 대해서 공부 및 정리 후 저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총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2022년 첫 카카오뷰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카카오뷰 관련 저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가 카카오뷰인데요. 카카오뷰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카카오뷰는 말 그대로 카카오에서 만든 서비스고요. 다양한 시선으로 큐레이션된 컨텐츠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카카오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큐레이션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고요. 카카오뷰의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엔잡러의 새로운 수익 창출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가 될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물론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도 있고요. 또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엔잡러입니다. 수입을 창출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카카오뷰 수익 창출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먼저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누적 친구 수가 100명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12개월 기준 발행한 보드 수가 10개 이상 되면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친구 132명을 돌파했고요. 얼마 전에 100명을 돌파해서 수익 창출 조건에 만족하게 되어 첫 수익이 5월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드디어 카카오뷰도 제 이제 엔잡러의 수익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익 창출처가 될수 있어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2년 첫 카카오뷰 수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이 글에 그리고 이 영상의 목적은요, 저의 첫 카카오뷰 수익을 공개하면서요, 엔잡러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을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고 잊지 않으려고 이 글과 영상을 찍고 있고 남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차근차근 저의 첫 수익을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카카오뷰 창작 센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접속하시면요. 이렇게 메뉴 중에 수익 정산이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아래 같이 내 정상 그룹이 나오게 되고, 부자 되는 매직 TV라는 그런 정상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제가 이제 콘텐츠 큐레이션 수익 내역이 13,000원이 발생했음을 이렇게 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과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아직은 소중하고 정말 미미한 수익이죠. 그래도 저는 투자 종목 중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그 ETF를 한주살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생각하니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요 근래에 들어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리고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 싼 구간인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 열심히 지금 한 주씩, 한 주씩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제 영상을 보고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만약에 투자하고 싶으신 그런 용의가 있으실 때는요, 꼭 해당 종목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공부해 보시고, 이것을 투자해야 할 만한 종목인가, 종목인 ETF인가에 대해서 꼭 자신이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카카오뷰는 광고 수익도 책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당 광고 수익은 0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왜 광고 수익이 0원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고민하던 중에요. 여러모로 찾아보니까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카카오뷰의 콘텐츠 광고 수익은요, 카카오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들 중 창작센터와 연동해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분들에게 광고 수익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티스토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카카오뷰에 연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내용을 공부하고, 그래서 바로 연동을 해봤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수익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안 잡히면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아무튼 혹시나 카카오뷰에 관심이 있으셔서요, 한번 저처럼 도전해보고 싶으신 이웃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당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저처럼 광고 수익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만나지 않으실 테니까요. 아무튼 작고 소중한 저의 카카오뷰 수익 공개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카카오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해당 블로그와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카카오뷰 관련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제까지 카카오뷰를 통한 제 소중하고 작은 수익 창출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해당 수익 창출 관련 제가 느낀 점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 피나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저에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실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봤고요. 리마인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글과 영상을 남기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저처럼 엔잡러의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꼭 카카오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친구 100명, 그리고 10건의 이제 보딩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저를 믿고 제 컨텐츠를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글도 읽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이웃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싶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블로그와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욱 참신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처도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엔잡러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믿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재고의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고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